기름 또 왔나? 잠깐. 야, 앞에 눈다. 잠깐만, 어떡하지? 내가 인스타를 보다가 그런 약간 짤 같은 거 있잖아. 그 요리법 짤 같은 거 봤는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엄청 간단하더라고. 주먹밥구이. 사람들이 이미 엄청 많이 만들었던 거더라고. 근데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아니 내가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야. 그래가지고 아 만들어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만들어 먹는 김에 어쨌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. Nope. 자, 시작해볼까요? 여러분, 오늘의 국방은 자취하시는 분이라면 집에 이런 재료가 다 있을 것 같아. 조미료가 우리 집엔 없어. 그래서 엄마한테 재료를 빌렸어. 엄마, 나 내일 갖다 줄게. 자, 오늘 참치. 집에 굴러다니는 참치캔 하나를 기름을 쭉 이렇게 꾹꾹 눌러서. 어떡하지? 아, 저 되게 고양이 올라오는데? 안 돼! 안 돼! 제발 올라오지 마! 안 돼! 아, 올라오지 마! 올라오지 마! 마요네즈! 야, 어떻게 올라왔어, 너! 이 자식! 체포됐어. 이제 참치에다가 마요네즈를 넣어줄 겁니다. 두 바퀴. 그냥 좋아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. 요리 어려운 거 없지.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넣으면 되지. 그리고 고추. 고추를 끝부분 잘라내고 썰어서 넣어줍니다. 와, 이거 생각보다 일이 많네. 영상에서 봤을 때는 딱히 하는 게 없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. 이거 깨 가는 거래. 엄마한테 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열어서 여기 버튼 누르면 완전 신기해. 깨가 다 완전히 곱게 갈아져서 냄새가 오자. 후추를 어디 넣는 거였을까? 후추가 밥에 넣는 거였을까? 재료에 넣는 거였을까? 여러분은 정상적인 루트로 하시기 바랍니다. 재료를 넣고. 너무 많나? 원래라면 이렇게 좀 덮어야 되는데 안 덮일 것 같아. 원래 이렇게 큰가? 재료가 나오는데? 자, 이렇게 꾹 눌러서 점점 커진다. 자,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. 이상하다. 레그는 뭔가 좀 뾰족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이상하다.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이었는데 그건 약간 물방울처럼 주변이 뾰족해져. 자,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더. 야, 나 이걸로 네 개 만들려 그랬는데 두 개밖에 못 만들게. 햇반 하나에 하나씩. 왕주먹밥구이. 간장 적당히. 그리고 올리고당 적당히. 맛술 적당히. 됐어. 자, 이렇게 해서 섞어줄 거야.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준 다음에 재료를 구워볼게요. 식용유를 두르고 좀 줄일까? 자, 여기다가 간장을 발라줄 거예요. 이렇게 발라주시고 뒤집어볼까? 별로 간장 색깔이 안 나는데? 원래 좀 약간 진해야 되는데 색깔이 너무 연해. 간장 뭐 엄청? 아니 괜찮아. 이거 밥이 많아가지고 간장 이 정도는 괜찮아. 내가 엄마 집에서 이거 빌려왔어. 눌러보자.
지린다 그치? 불을 끄고 이 뜨거운 느낌을 어떻게 붙여? 기름을 조금 둘러주시는데 근데 야 주먹밥 하나 해먹는데 설거지 거리가 왜 이렇게 많노? 어? 원래 다들 요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? 너무 많은데? 이거 불편해 주체가 안 되겠네. 와플팬 운다. 괜찮은 거지? 아니 아직 안 돼서 그래. 아직 안 탔어. 나 기름 토한다. 잠깐. 야 와플팬 운다. 이쪽은 괜찮아? 반대쪽은 난리 났는데? 잠깐만, 어떡하지? 일단 이거 좀 먹자. 자,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. 뒷면. 앞면이 예쁘니까 앞면으로만 보이게 먹자. 아니 열받는 게 맛이 없진 않은데 내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무슨 맛이냐고? 열받는 맛이요? 왜 이 정도의 설거지 거리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맛? 버플기계 청소 어떻게 할 거냐고? 이 사람 이대로 달아 넣는 맛. 우와 뭐야 붙었다. 뭐야 잘 되고 있었네. 오 진짜. 근데 엄청 잘 됐다. 유튜브에서만 보던 그거 나도 만들었어. 휘핑크림 같은 소리 하네. 잘 먹겠습니다. 왜 너 이런 맛이 나는 거야? 맛있어야지. 맛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이 고생을 했으면 맛있어야 될 거 아니야. 형, 한 입만 더 먹을게. 내 밥 좀 먹어서 그래. 안에 참치 든 쪽 한번 먹어. 간이 하나도 안 맞아. 소리 들려? 나도 이게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없어. 그냥 먹는 게 낫다. 와플에 누르지 마세요. 그냥 먹는 게 낫네요. 너무 딱딱한 누룽지를 씹다가 가끔씩 비치는 참치랑 고추 맛이 고마울 지경이야. 겉에는 아무 맛도 안 나.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냥 누룽지 자체인데 누룽지보다 더 맛없어. 오늘 쿡방은 여기까지. 에이씨.